네, 때이른 무더위에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요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났다는 등산객들의 방심이 원인입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옥천의 한 야산 정상봉우리가 자욱한 하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산림청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숲 나무 사이로 보이는 시뻘건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연기가 검은 연기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저 뒤쪽으로 막 빨간 불꽃이 또 이렇게 막 보이더라고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은 산림 1헥타르를 태우고 하루가 넘어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불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능선 한쪽 면이 모두 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정상 인근에서 시작된 화재는 등산객의 실화로 추정됩니다. 산나무를 채취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석청을 따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그 화기 관리를 잘못해서. 단양의 한 구규림에서도 등산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2헥타르의 산림이 탔습니다. 식목철이 지나면 잦아드는 산불이지만 최근 때이른 무더위로 대지가 바짝 말라 있어 산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고 등산로가 개방돼 본격적인 등산철이 시작되면서 산림당국은 산불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